다음에는 오페라 아리아하고 중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태리 사람으로서 전 세계 오페라에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. 주세페 베르디하고 자코모 푸치니 작품인데요. Biscidarte, Biscidamore.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런 얘기죠. 이건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. 토스카는 세 명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죠. 첫째 타이틀인 토스카, 아주 미인이면서 가수인 토스카고요. 그 연인 카바라도시는 화가, 그 다음에 스카르피아는 당시 로마 그 당시 경시청장,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. 간단히 말하면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서 토스카하고 카바라도시는 서로 좋아하는데, 경시청장인 스카르피아가 이 토스카를 좋아해서 그 카바라도시가 친구인 안젤로티 정치범을 숨겨줬다는 그 이유로 카바라도시를 사형시켜서 이 토스카를 자기 품에 안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진 그런 내용인데요. 이 아리아는 이 음악에서 스카르피아하고 토스카가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벌어지다가 이제 토스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카바라도시의 고문하는 그 장면도 들려주면서 굴복시키는, 거기에서 이제 토스카가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애원하는, 저는 사랑에 살고 노래에 사는데 제발 나좀 지켜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, 그 스카르피아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카바라도시를 사형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, 그 다음에 토스카는 마지막에 그 스카르피아한테 몸을 허락하기 전에 식탁에 기대다가 우연스럽지 않게 그 식탁에 있는 칼이 손에 담으로써 그 칼로 스카르피아를 죽이는,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둘이 죽고요. 연극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사형시킨 그 스카르피아의 음모에 맨 마지막에 카바라도시가 죽어 있는 것을 알게 된 토스카가 그 바티칸 거에서 강 건너 보면 둥그런 그저 건물이 있습니다. 그게 산 안젤로라 그래서 천사의 성이라 그러는데, 지금은 무기 창고로 쓰고 있고요. 그 당시 그게 감옥이었답니다. 거기서 이제 카바라도시가 사형당하고 토스카는 거기서 강으로 뛰어내려서 죽는, 주인공 세 명이 다 죽는 아주 비극적인 오페라입니다. 비시다르테는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이기 때문에 거의 뭐 팝송에 가까울 정도로 유명한 아리아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카를로에 나오는 두 곡입니다. 뚜켈레 바니타라는 이 소프라노 아리아, 세상에 덧없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하는, 이건 산막에서 나오는 그 엘리자베스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타의 아리아고요. 그 다음에 디오 케 넬랄마 인푼데레, 이거는 1막에 나오는 그돈 카를로하고 저 친구이자 신복인 그 로드리고 바리톤의 남성 이중창이 되겠습니다. 이돈 카를로는 베르디 후기 작품에 속해서 아주 장대한 그랜드 오페라, 장대한 음악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그 쉴러의 그냥 오페라로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요. 혹시 뭐 쉴러의 이돈 카를로스를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이 오페라는 베르디가 이제 그랜드 오페라로 작곡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가장 깊고 감동시키는 그런 작품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
이게 이중창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 하면 돈 카를로 남자 테너죠. 왕자인데 왕자하고 엘리자벳은 다른 나라의 정책적인 이게 우연히 둘이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돼서 이제 약혼을 했는데 그 엘리자벳이 이제 이 돈 카를로 쪽 나라에 와서 온 순간에 돈 카를로도 만나지만 그 다음에 그 돈 카를로의 아버지 필립 왕이 그냥 자기 아들의 약혼자를 뺏어서 자기 처 왕비로 만들어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로드리고 신복이면서 친구인 사람이 와서 이제는 그 여자가 너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너는 있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폴랑드로의 그런 장소에 그 박해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싸우자 자유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바치자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의 바리톤이 중창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소프라노 아리아는 이제 결국은 다 들키고 뭐 잡히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돈 카를로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아주 처절한 그런 내용의 여자 아리아가 되겠습니다. 그럼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